살을 정말로 빨리 뺄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 있습니다. 어떻게? 고강도의 운동을 하면 돼요. 어떤 식으로? 이런 식으로. 안녕하세요. 대한민국 모두가 건강해지는 그날까지 여자의 운동하라 모티베이터 고민수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요, 바로 악마의 운동, 제가 고민수가 말하는 악마의 운동을 이어서 응용한 그런 동작을 알려드릴 건데요. 제가 보여드린 악마의 운동 턱 점프를 아직 못 보신 분들은요, 제 링크를 확인해 주시고 이 동작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굉장히 고난이도의 동작이지만 효과가 아주 좋아요. 아주 좋습니다. 그래서 뱃살 어떻게 빼요? 살 어떻게 빼요? 고민하시는 모든 분들, 다이어트 해야 되는데 시간이 얼마 없다 하시는 분들은 하시면 굉장히 좋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아주 어렵지는 않아요. 여기에 간단히 두 동작이 들어가 있습니다. 일명하여 버피 테스트, 버피 플러스 턱 점프, 버피 턱 점프입니다. 그래서 제가 영상을 버피 턱점프 따로따로 올려놨는데 그것을 마스터하고 붙이시면 사실은 간단해요. 먼저 동작을 설명하기 전에 어떤 동작인지 보여드리겠습니다. 내려가서 플랭크, 푸시업, 점프, 턱점프. 보였나요? 너무 빨랐나요? 다시 한번. 버피를 할 건데요. 내려가서 플랭크, 푸시업, 호흡, 올라와서 턱점프. 이게 하나예요. 그래서 한 번에 자연스럽게 이어지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것은 일단 코어. 코어 힘이 돼야 되고요. 그리고 난 뒤 모든 것이 이제 따라옵니다. 천천히 제가 동작을 나눠서 보여드리면요. 손 짚고 플랭크 동작으로 점프해서 내려가고, 그 다음에 푸시업스, 올라올 때 호흡, 제자리 스쿼트로 들어온 후에 일어나면서 바로 스쿼트, 턱 점프가 들어가는 거죠. 아이고, 굉장히 힘들어요. 그래서 버피 턱 점프를 중간 세트 사이사이에 운동하시면서 하시면 굉장히 좋은 효과를 보실 수 있습니다. 궁금한 점은요, 댓글로 남겨주시고 제 영상이 도움이 되었다면 좋아요. 아직까지 제 채널 구독 안 하신 분들은요, 제 채널 구독하시면 많은 영상들을 무료로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저는 여기까지 여러분들의 모티베이터 고민수였고요. 다음 시간에 만나겠습니다. 바이!